지수옵션 레벨업 이벤트. 키움에서 지수옵션 거래하고 최대 150만원의 혜택을 받으세요. 이벤트 참가만 해도 상품 증정.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자, 오늘은 김세원 연구원 모시고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십니까? 예. 자, 지난 주말 미국 시장은 하락 마감했어요. 이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코비드19 네. 그 감염된 게 충격했던 모양이죠. 그것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그 시장의 반응은 약간 미미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그것보다는 S&P 500 지수가 금요일 날 약 한 3% 정도 하락 출발했었는데 그 하락 출발한 요인이 일단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니슨 재무장관이 보잉은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아직은 계획이 없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보잉이 금요일 날 마이너스 10% 정도 하락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소식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미국의 신규 코로나 감염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3일만 보더라도 제가 네. 곧 1등 할 거라 그랬죠? 1등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모르지만 지금 압도적인 1등.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새벽에 보니까는 14만 명. 네. 그리고 하루에 1만 9천 명 이렇게. 네. 그러니까 큰일이에요, 이제 곧 큰일. 2만 명씩 이렇게 하루에 증가하는 이런 추세가 공포감을 이렇게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 지표도 부진했는데 금요일 날 장 초반에 발표된 미시건 소비자 심리지수가 전월 95포인트에서 89포인트로 내려오면서 소비자 심리도 이제 위축되고 있다라는 것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장 중에는 하락폭을 만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 오전에는 마이너스 4.2%까지 하락을 보이다가 마이너스 0.5%까지 낙폭을 줄였습니다. 그것은 역시 그 오후쯤 12시 1시쯤 나왔던 하원에서 부양 패키지가 표결을 했고 표결이 통과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게 기대감을 모으면서 상승을 했는데 장 막판에 그 4시에 장을 마감하는데 4시쯤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그 바로 서명을 하고 그것을 발효시키려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에 맞춰서 약간 그 셀더 뉴스 소식에 팔아라 라는 그 현상이 일어난 것 같고 그리고 그때에 더불어서 또 한 유명 고위 관료의 발언이 있었는데 IMF 총재 게오르기 에바 총재가 이미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이번에 경기 침체가 2009년의 상황보다 더 안 좋을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하면서 약간 그 큰 악재가 두 개가 한꺼번에 이렇게 작용하면서 다시 낙폭을 마이너스 3.37%까지 내리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2007년, 2008년 했던 금융위기는 아무래도 이제 금융기관이 안고 있는 저기 위기니까 금융기관이면 돈을 막 넣어주면 네. 일단 안정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잖아요. 네.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사인을 했어요? 했습니다. 그럼 돈 풀면 되잖아요. 돈 이제 그 다다음 주부터 이제 풀어지죠. 다다음 주부터 왜 이번 주부터는 안 된다고 합니까? 그 아무래도 그거를 어떻게 조달할지 밤새 돌리면 되잖아요. 아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기축통화국이 뭐 그 정도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속도가 중요한데. 네.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시장은 사실 좀 바닥을 타진을 하고 네. 좀 돌아서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이 글로벌 증시가 완전히 저기 그 주말에 또 좀 혼란을 주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좀 예측하기 어렵고 이번 주 시장도 사실은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국면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나요? 이번 주 주보의 그 제목을 변동성이 높은 한 주라고 저희는 그 제목을 지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높았는데? 네, 그냥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몇 가지 압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이제
코로나 감염자 수가 가장 높고 그리고 신규 감염자 수도 이제 점점 급증하고 있는 상태라서 유럽에서는 신규 코로나 감염자 수가 이제 약간 이제 그 피크를 다지는 그런 구간입니다. 유럽? 네. 뭐 각 국가들의 그런 표를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보다는 올라갔다 말았다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내가 그, 아침에 본 저기 저 그 그래프가 좀 다른데. 아, 그 총 감염자 수가 아니라 신규 감염자 수. 아, 신규 감염자 수. 네, 신규 감염자 수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서 어쨌든 미국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공포감을 좀 자극시킬 수 있고 두 번째로는 OPEC의 감산 종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3월 초에 그 감산이 결렬됐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효력이 4월 1일부터 이번 주부터 발효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OPEC과 더불어서 OPEC 플러스의 산유 국가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유가를 생산할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한 유가 변동성도 우려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고용 관련 지표들이 지난주에 실업 청구 건수가 발표되면서 시장에 쇼크를 줬습니다. 그렇죠. 328만 명이 청구를 하면서 근데 이번에는 그 주간 실업자 청구 건수도 발표되지만 그 더 급증했겠죠. 하지만 금요일날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도 있습니다. 거기서도 쇼크를 줄 것이라고 시장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는 고용 보고서는 이제 월간 고용 보고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번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그 내용들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겠네요. 네, 좀 지난달보다는 훨씬 더 반영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 그 비농업 고용자 수가 증가가 아니라 감소될 거라고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정말 저기 그 입방아 잘 찢는 사람들은 네. 전국에는 미국의 실업률이 5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아. 뭐 이런 입방아도 찢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30%도 들었고 10%도 들었는데 그 연은의 그 세인트루이스 그 블라드 연은 총재가 가장 악화될 시기가 -30%를 그 찍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 그 연은 총재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연말까지는 그게 낙폭이 조금 줄어들면서 -10% 정도의 그 연말에 기록할 것이다라는 추측을 내놨습니다. 야, 잘 나가던 우리 트럼프 형님이 재선과도에 아주 브레이크가 걸린 소리가 들리네요. 약간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그 지지율을 보면 지지율이 지금 당선 이후로 최고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오. 그러니까 조금 위기인 상태에 그 지도력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리더십을 어떻게 보면 그 프레스를 통해서 그 발언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긴급 조치 그 세계 지금까지 있었던 부양정책 중에 가장 대규모의 2.2조 달러의 그 부양정책도 이렇게 가결되는 만큼 그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은 이게 얼마나 신뢰가 갈지는 모르겠지만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번 주의 주요 일정 일정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의 주요 일정은 경제 지표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네. 네. 경제 지표 그러는데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데 이번 주에 어떤 게 중요하냐면 수요일날 발표되는 한국의 수출입 데이터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주 중국의 차이신 그리고 그냥 마켓이라는 게 그냥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거고 그리고 차이씨는 그 민간 기업에서 발표했는데 이게 모두 다 제조업, 서비스업 모두 발표되고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미국의 고용자 고용 보고서 이것도 발표되기 때문에 정말 한 주 하루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중요 지표들이 발표되기 때문에 근데 약간 그 시장의 기대치가 일단 지난달에 발표된 중국의 PMI 지표는 최악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을 소폭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그 미국 쪽의 지표들은 모두 부진, 모두 쇼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중국 지표들은 약간 호재, 미국 지표들은 약간 악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변동 성면이 예질 수가 있겠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